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채우는지 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모발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두피 문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MP라고 하죠.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스칼프 두피, 마이크로는 미세, 피그멘테이션은 색소. 통칭해서 두피 문신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피 문신은 그냥 눈썹 문신을 두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없는 분들은 이제 우리 눈썹 문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숱이 좀 이제 없어 보여서 가르마 드러나거나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눈썹 문신하듯이 머리속을 채우는 시술입니다. 약간의 흑채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뭐 영구 흑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흑채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두피 문신은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쓰면은 어색해요. 앞머리나 헤어라인 쪽에서는 그렇게 시술을 권하지 않아요.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헤어라인 쪽에는 눈에 띄죠. 머리속이나 눈썹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에서 우리가 문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눈썹 문신을 했는데 잘 보시면 예,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죠. 눈썹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한번 보시면 끝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끝쪽은 제가 털이 없는 부분에 문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티가 난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부분에 하면. 그래서 머리 사이사이나 속에 하는 두피 문신은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아예 없는 부분에다 문신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보통은 라인 쪽이라든가 털이 많이 없는 곳 쪽은 모발 이식을 권하게 되고요. 털이 어느 정도 있고 모발 이식 수술까지 필요 없거나 모발 이식 수술을 원하지 않을 땐 두피 문신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피 문신 얘기를 한 거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피 문신 막상 상상만 하시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실제로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채우는지 볼까요? 보시면 역시 두피 톤이 떨어졌죠. 어둡게. 그렇지만 완전히 까맣게 만든 건 아니고 잘 보시면 작은 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이고 작은 점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통해서 두피가 하얗게 보이는 거를 저희가 좀 더 어둡게 바꾸는 거죠. 머리가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검은색하고 하얀색은 너무나 이 검은색이 두드러져 보이고 하얀색이 너무 또 두드러져 보이는데 두피 문신을 넣으면서 이 하얗게 보이는 면적을 줄여서 머리카락이 생긴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노리는 그런 치료가 두피 문신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서 쓸 수 있고요. 두피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신도 빛이 바라듯이 두피 문신도 빛이 좀 바라거든요. 원래 진했던 검은색에서 약간 이제 회색 쪽으로 가면서 흐려지는데 없어지진 않지만 아 옛날보다 효과가 못하다 하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리터치를 통해서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크게 리터치 안 받으셔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났을 때 진하게 옛날처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리터치를 한번 또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피 문신 사례를 통해서 두피 문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